안녕하세요. 장애는 더 이상 불편함이 아니다. 기호 1번 안승준입니다. 더 멋있는 거 나오겠지. 안녕하세요. 장애가 먼저다. 기호 2번 이훈준입니다. 아니 임기 끝나신 걸로 왔는데. 아직 두 달 남았다. 자, 저희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선출되셨죠. 네. 그래서 썰준이 준비한 오늘의 컨텐츠. 새 대통령에게 썰준이 바란다. 장애인 이동권. 네. 가장 최근에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서 몇 달간에 계속 시위를 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시위를 했다고 하니까 막 그 지하철을 앞에서 틀어 막고 막 이런 걸 한 줄 알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승하차 시위예요. 그러니까 내리고 탔다 하는 게 장애인들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 거예요, 아직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에게 불편을 끼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돼야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를 100번 욕할 때 제발 이 바꾸지 못한 환경에 대해서 한 번만 욕해달라. 맞아요. 그 정도로 좀 절실하고 실제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이동권이 사실 보장돼야 그렇죠. 그 이후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움직여야 뭐 공부도 하고 그럼요. 움직여야 취업하고 움직여야 네. 일하고 하는 거니까 네. 이동권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주요 일정을 할 때 네. 일부는 모든 참모가 휠체어를 타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수행 차량이 지나가면은 네. 신호까지 통제를 해요. 아 그렇죠. 대통령이 움직일 맞아요. 수 있게. 네. 그럼 대통령이 휠체어 타고 움직이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이 실제로 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하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그거는 국가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어떻게 보면 정말 특혜를 바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네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이동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이동을 못한다 하는 그런 환경들은 꼭 개선이 돼야 된다. 가장 기본. 네. 콜택시. 저는 요거를 네. 장애인 복권 택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긁었는데 네.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권되면 긁었을 때 기대치만큼의 네. 연결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복권도 여러 번 사면 되긴 되잖아요. 이것도 여러 번 부르고 오래 기다리면 되긴 되는데 그렇죠. 이미 내 돈은 다 날아갔고 네. 내 시간은 다 날아가고. 이게 특수교통 수단으로 해당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이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따로 마련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로 불편하냐면 아들이 근무했던 곳이 경기도 전곡, 연천 위에 전곡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동두천 시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전곡을 안 가요. 급하면 택시 타고 네. 서울에서 뭐 부산도 가고 충청도 가고 부산도 네. 가잖아요. 근데 장애인 콜택시는 지자체에 달라요. 갈아타야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 콜택시를 타는 입장에서는 네. 이 시도 경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국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맞죠. 국경. 거의 비자 발급 다시 해야 되고 여권 들고 네. 가야 돼요. 그렇죠.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더 황당한 일들이 뭐냐면 그날 불러서 그날 탈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연천시 잠콜 있잖아요. 그거 이용하려면 이틀 전에 예약을 했어요. 그렇지. 오늘 장애인이 갑자기 산통이 와요. 애를 낳아야 돼요. 예약해서 내일 낳아야 돼 참고. 아니면 내가 갑자기 코로나 걸려서 검사 받으러 가야 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네. 예약해야 돼요. 근데 내일 예약 끝났으면은 내일 모레 거 타야 돼요. 시외버스 저상 확대가 아니고 네. 시외버스 모든 차 저상 이렇게 해야지 확대해놓으면 1에서 2로 가도 확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국내를 다니면서 비자 발급도 아니, 받고 택시 타면서 복권 긁을 수 없게 하려면 네. 확대 이런 거 하지 말고 전면 시행. 그렇죠. 네. 활동 지원 시간이 한 달에 저는 50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500시간에 대한 시급이 이제 시간당 이렇게 책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돈으로 환산돼서 나한테 지급이 되고 내가 이 돈을 활동 지원자한테 이렇게 지급해 줄 수 있는 일정 금액의 예산이 주어져 있어서 내가 나는 요런 서비스, 요런 서비스, 요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개별 맞춤형을 하겠다는 건데 네.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제가 장애인 등록을 해놓으면은 장애인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활동 지원을 받으려면 거기 가서 또 내가 혼자서 화장실 못 가요, 혼자서 샤워 못 가요 이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내가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나 진짜 안 보여 하고 시력 검사 또 받아야 되고
내가 또 뭐 비행기를 타려면 또 장애인 증명서 또 가져가야 되고 예방주사 맞으려면 또 장애인 증명서 또 떼어서 이렇게 가져가야 되고 인터넷 가면은 늘 실명 인증하잖아요. 저는 매번 실명 인증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안 보인다고. 분명히 국가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개인정보들로 인해서 맞춤형 개인지원은 이미 할 수 있는데 이건 공약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 공약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대통령님,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맞춤으로 그냥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뭐 따로 조사할 필요도 없으시고요. 여러 번 물어볼 네, 필요도 없어요. 자꾸 저한테 실명 인증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좀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실명에 대해서는. 아, 전 이거 진짜 할 말이 많은 게 고용만 하겠다고 하면 뭐해요. 인재 양성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죠. 시각장애인 교재도 나라에서 안 만들어주는데 네. 일단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인재를 이렇게 양성을 해야 되는데 꼭 영재를 발굴하듯이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 네. 안에서 유독 뭐 천재성을 띈 장애인을 찾겠다는 그런 식으로 네.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님, 시각장애인 교과서를 나라에서 만들지 않고 있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시면 나라에서 인재 안 만들어줘도 저희가 알아서 인재가 되겠습니다. 인재 준비해 주는 대로 인재 되겠습니다. 아니, 저런 말을 인재해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참. 아, 근데 발달장애 친구들이요 졸업하고 나면 진짜 갈 곳이 없는 게 너무 큰 문제예요. 아이들 돌보는 거는 이제 장애가 아니라 모든 아이가 이제 국가 돌봄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모두가 경제 인구잖아요. 남자도 여자도. 아이는 누가 키워? 국가가 키워야죠. 발달장애 아이도 아이예요. 지금 얼마 전이죠? 정말 안타까운 또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던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떠나보내게끔 했죠. 그러니까 나라를 믿지 못하니까 내 몸이 지금 이렇게 돼서 내가 떠나가게 되면 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 암담하다 보니까 뭐 본인이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대통령님, 태어나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적어도 밥 먹고 그 저희가 잠자고 하는 거는 누구도 걱정할 수 없는 나라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 의식주에 대한. 네, 그럼요. 네. 그 안에 발달장애인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던 거죠. 왜냐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대통령님 귀에 직접 들어간다라고 하고 그 요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제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한다. 재난에 대한 부분이에요. 장애인 재난에 대한 부분. 불이 나거나 지진이 났을 때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려요. 그럼 휠체어 장애인들을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요즘에 많이 그 제기되는 이슈인데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사는데 집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요. 일단은 양성 반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겠네요. 두 줄이 나왔는지 네. 세 줄이 나왔는지 보건소에서 뭐 정책으로 방문해서 하는 게 있다고 하긴 하지만 네. 너무들 바쁘시잖아요. 보건소 통화 해본 적 있어요? 와. 코로나가 일단 양성이 나왔다고 해도 그거를 네. PCR 검사를 또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랑 가요? 그러니까. 심지어 네. 복지콜에서도 거부를 하고 하는 상황이라서 네. 그런 장애인의 재난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 국가가 고민을 해야 된다. 누군가의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통령실에 장애인을 뽑아놓고 그쵸. 우리 1년에 의무적으로 재난대피훈련 하잖아요. 네. 하다 보면 어? 얘는 왜 못 나와? 어? 저 안 보여가지고요. 어? 얘는 왜 못 나와? 휠체어가 나갈 길이 없는데요? 네. 그럼 바로 해결돼요. 네. 저는 물론 지하철을 탈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데 아니 지하철이 멈추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근데 거기서 안내방송 같은 게 있어요. 솔로로 나가래요. 아니 내 몸무게 포함해서 지금 250kg 되는 이 휠체어가 어떻게? 저는 선로가 어느 쪽인지 몰라요. 장애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재난이 뭐 지진이 생겼을 때 갑자기 다리를 다쳐서 못 움직일 수도 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요. 갑자기 정전이 돼서 깜깜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수도 네, 그러면은 그게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렇게 재난 안전 관련된 이런 대피 관련돼서 이 기준점을 장애인에 둔다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랄 장애인 부를
부총리급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소수 약자들을 대변해서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소수라는 말이 없어질 수 있도록 신설하겠고요. 대통령 토론 등 국회의원 토론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토론이 있을 때 한 회는 장애와 소수 약자라는 주제로 할 수 있도록 대통령들을 검증할 수 있게,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말 절실한 민원들이 있거든요, 장애인들에게는. 집 앞에 있는 이렇게 노점들, 말뚝들, 그 다음에 머리에 부딪히는 불법 간판들 굉장히 많은데, 장애인 1인당 1년에 5회까지는 민원을 제기하면 대통령에게 직속 보고되도록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삶이 어느 정도 개선되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들의 삶과 어느 정도 비슷한 삶이 될 때까지는 특별법이 절대로 폐기되지 않도록 네,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준비된 저의 장애인 공약 세 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의 개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현재 1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취지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지게도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로부터 기피대상 1호가 되고 있죠. 아, 어떨 때는 참 더럽고 안익겹고 치사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후보님 말씀을 좀 부드럽게 네, 네거티브는 자제해 주시고 네. 그래서 가장 우선시되는 활동지원 서비스 개선. 자, 두 번째, 부양의무제 폐지. 지금 현재 부양의무제 폐지를 되게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서울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활동지원사도 없고 어머니가 11년째 저를 돌보고 계세요. 무릎하고 허리에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면 저는 RTV도 못 나오는 상황이죠. 국가 책임지가 돼가지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장애가 있든 없든 국가에서 책임져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부양의무제가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세 번째, 제가 머리밖에 못 움직이지만 특수전동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인천에서 여기 이곳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런 휠체어 덕분이겠죠. 보조기기가 근데 말도 안 되게 중증 장애로 갈수록 훨씬 비싸요. 근데 모두가 다 이게 자부담이잖아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제발 이 보조기기. 아, 그럼이 아니라 하겠다. 예. 네. 아, 그러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보조기기를 장애 정도에 따라서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이 후보님보다 한 발짝 나가서 매출 1조 원 이상 대기업에게는 의무적으로 1종 이상의 보조기기를 만들도록 법으로 제정하겠습니다. 아니 그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요? 그럼 자동차 회사면은 모빌리티와 관련된 휠체어를 만들든지 하고 반도체 회사면은 점자정보단말기 만들면 되고 식품 회사면은 네. 장애인도 편안하게 손 안 움직이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면 되고 왜냐면 장애인도 모든 삶을 영위하고 공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장애인을 편하게 만들면 그 물건 잘 팔릴 거예요. 제가 만약에 네.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제가 이번에 후보님을 저를 뽑을 수 있게 해볼게요. 네. 저는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네. 1인당 2명씩의 안마사를 배치해서 우와. 절대로 이원준 쌤의 근육이 자연 상태로 퇴화되지 않도록. 두 명이요? 네. 아, 두 명은 섭기단데? 저를 뽑아주십시오. 저와 단일화 하십시오. 제가 승쌤이 대통령이 되도록 제가 옆에서 잘 감시하고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잔소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리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공약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네, 공직선거법 65조에 의하면은 네.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공보물을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그런데 제공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 살짝 거기에 묵자종이 한 장 딱 넣어준 분도 있어요. 8분의 USB를 모두 검토해본 결과 네. 8명의 후보자의 공보물 중에 장애라는 단어가 딱 4번만 들어가요. 12페이지 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네. 투표를 직접 하러 제가 가잖아요. 네. 근데 보조용구를 주긴 하지만 네. 제가 찍은 표가 제대로 되어 찍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1등 후보와 2등 후보의 격차가 24만 표예요. 네. 장애인 표가 네. 400만 표 정도 되거든요. 장애인을 공략하면 다음 대선을 이길 수 있어요. 증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그 사실 거서 투표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예, 굳이 현장 투표 안 하고 집에서 이렇게 투표용지 작성해가지고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저는 사실 현장 투표를 좀 고수하는 편이에요. 근데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불편해요. 들어가는데 문제는 비밀 투표가 돼야 되잖아요. 기표소에 이게 이 천막이 이게 덮이질 않아요. 뒤에가 이미 뻥 뚫려 있어요. 옆에서 다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기표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못하니까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이유가 아이가 옆에서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그렇죠. 가족이나 맞아요. 대리인이 장애인표를 거소투표를 신청해서 대신 투표하는 상황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있었어.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장애인 스스로 투표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내가 통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꼭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죠. 새로운 대통령님이 굉장히 희망적인 것은 그 입양한 유기견이 그 뒷다리가 굉장히 큰 장애가 있었을 거예요. 자동차에 이렇게 깔려가지고. 그래서 모두 그것을 포기하라고 했을 때 그걸 여러 번의 수술 끝에 그 유기견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분이더라고요. 모든 장애인을 그 강아지를 대하듯이 살 수 있는 환경, 우리가 걸을 수 있는 환경,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하신다면은 충분히 멋진 대통령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합니다. 그 정도도 안 해주면 우리를 개만 나는 세상을 봐요 다른 모습이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더 아름다울지도 나는 꿈을 꾸어요 세상 가장 큰 꿈을 이 세상 누구도 내 꿈을 재단할 순 없죠 나는 노래 부르죠 가장 행복한 마음이